실례가 안 된다면 네 분이서 오셨나요? 네. 아 그래요? 여기 좀 자주 오세요? 저는 3일 전에 여자친구랑 왔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또 온 거예요? 3일 전에 3일 만에 오면 3일 만에 다시 온다는 거 되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아. 3일에는 못 올 때도 있어요. 진짜? 누가 다 팔려서. 아 차라리 주말이 낫다. 아, 네. 직장인분들이 많으니까. 직장인들하고 같이 이제... 경쟁해야 되니까. 보통 이제 회사 쪽에 이제 밥집이라고 하면 빨리 먹을 수 있고 그냥 뭐 이제 회전율 좋은 데인데 이곳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 시간 1시간 식사 시간에 그 줄을 서 가지고 드시더라고요. 잠깐의 휴식 시간도 아까운 시간에 줄까지 쓴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머니 혹시 여기 많이 오셨어요? 20년. 야, 20년? 잠깐만요. 어머님의 단골이다. 이 집은 찐맛집이다. 와 엄청 오래된 집이구나. 아, 이거 얼마 됐어요 여기? 20년 지나도 된다. 20년 된 거면 근데 가게 매장 너무 깨끗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리모델링 한번 했나 보다. 30년 만에 노포잖아요. 근데 노포라기에는 너무 깔끔합니다. 그대로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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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 요즘 먹 트렌드가 빨라서 이렇게 수많은 음식점들이 생겼다 사라지는데 30년 동안 했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거는 진짜 대단해. 잠깐만 확인 안쪽을 확인해 볼게요. 와 진짜 맛있게 생겼네요. 아 궁금하네. 와. 아 나 손 넣을 뻔했어. 와. 뭔데? 뭐야? 보니까 콩만두인 것 같은데? 저기서 막 만드는 게. 콩만두? 와 진짜 맛있겠다. 콩만두 귀하지. 너무 맛있겠다. 네. 만두 정말 미쳤습니다. 네. 만두 모양 신기하다. 어머. 약간 모양이 이북식 굴림 만두처럼 동글동글하다. 피도 엄청 얇네요. 맛있겠네. 쫀득쫀득해 보여. 한 자리에 30년 고수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또 메뉴가 만두입니다. 네. 경쟁력이 엄청 있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죠. 와 끊임없이 만두를 빚고 계시네. 아, 앞에 보이네요. 빚으시는 게. 근데 이게 만두는 진짜 팀플레이가 돼야 된다니까. 어떤 거요? 빚고 뭐 찌고 하면은 혼자 하면은 너무 손이 많이 가는데. 맞아 맞아. 이게 팀플레이로. 사실 누구 하나 비면은 큰일 나지. 그 맛이 안 나거든. 큰일 나지. 그런 것처럼. 누구는 빚고 누구는 만들고 그러니까 생산 라인이 확실하게 있어요. 팀플레이가 좀 있으시네. 만두를 좀 좋아하세요 평소에도? 아 네.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럼 여기랑? 좀 건강한 맛 사신 것 같아요. 건강한, 건강한 맛. 얇아서 그런가 피가? MSG가 좀 들어간 점이 있어요. 재료가 좀 다르고 속재료가 다른 것 같아요. 아 속재료가 좀 달라서. 저 그러면 재미난 질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엄마가 만들어준 만두가 맛있나? 여기 지금 모르는 엄마가 만들어주는 만두가 맛있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모르는 다르네. 아니 엄마도. 오는 거 보면 이유가 있지 않아? 이쪽으로 하겠어. 여기 집이요? 아 여기 진짜 집. 어머니 깜짝 놀랄 뻔했어요. 예 네, 왜요 왜요 왜요? 난 여기가 더 맛있어. 아니면 어머님이 인정한 만두. 아니 왜? 메뉴판 보니까 김치 만두 아래에 만두국이야 바로. 그러네. 근데 여기는 고기 만두가 없어요? 네, 없어요. 고기 만두 없어요? 잠시만요. 고기 잠깐만. 만두가 한 가지예요? 잠깐만. 고기 만두가 없어요? 난 고기 만두 파요. 저 고기 만두 안 먹어요. 고기 만두. 네네. 마음껏 비난하십시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고기 만두 안 파는 집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사실.
김치만두 하나로 승부를 30년 동안 본 식당입니다. 대단하다. 이제 다음이다. 와, 피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이거 여기다 그냥 밥만 섞어서 먹자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어? 괜찮아요? 그렇죠? 오, 감사합니다. 어, 제 거예요, 제 거. 무거워요, 무거워요. 들어가세요. 와! 아, 들어왔습니다. 아. 어, 죄송합니다. 아, 제가 바깥쪽에 앉아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아, 아니, 아니, 전혀, 전혀. 아. 뭐 드실래요? 제가 주문을 해야 되니까. 일단 만두를 먹고 싶고. 아, 이거 맛있겠다. 저 반죽이. 반죽 자체가 맛있어 보이죠? 그렇죠. 넘어오고 있습니다. 어? 속 보세요, 속 보세요. 속이 꽉 찼어요. 우와, 이게 이렇게 지금 대박이야. 와, 기계 같다. 6분 만에. 우와, 와, 색깔. 와. 매운 칼국수를 그렇게 추천하셨으니까 매운 칼국수 2인을 먹고 오케이, 그다음 볶음밥 먹고 네. 칼국수? 오케이. 여기 베스트 메뉴가 뭐가 있어요? 칼국수. 칼국수? 만두집인데 칼국수를? 원래 만두집에 약간 그런 간단한 칼국수 이런 건 있잖아요. 칼국수에 만두 넣는 건가? 아, 맥칼 좋아요, 맥칼. 맥칼 가성비 괜찮아요. 아, 맛있겠다, 맥칼. 아, 이 맥칼이 진짜 맛있습니다. 어, 갑자기 입 돈다, 어. 일단 밑반찬 여기 있으니까. 어? 잠깐, 헐업. 형님. 전 일단 여기에 가산점을 좀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왜요? 형님,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뭔데요? Like is 농침이었어요. 얘는 치미스였는데. 사랑스. 자, 웰컴 드링크죠. 동심이 너무 잘 어울린다. 웰컴 드링크입니다. 어. 여기 오래 놔둔 게 아니야. 이 오래 놔두면은 얼음이 빠지는데 손님 올 때마다 바꿔주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만든 동심이를 내주시는 거예요. 정말 바지런하시다. 이한치안. 동치미가 약간 후초 같은 게 많이 나고 새큼하잖아요. 그게 사실 전혀 없어요. 봐라. 어, 달달한? 순한 거 좋아. 동치미 너무 새콤한 게 싫어. 나 맛있다. 난 이거 맛있다. 아, 저거는 완전 플러스긴 하다, 진짜. 저게 정말 깔끔하고 맑았어. 네, 깔끔했어요. 플러스. 그리고 혹시 만두 이 소스를 어떻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고춧가루를 살짝 넣어줘요. 저. 그렇지, 나도 이 스타일. 고춧가루 넣어서 고춧가루 필요하죠. 얼큰하게 만들고. 나는 네. 그 정도가 아니라 네. 한 요 정도 넣어. 그 정도면 화장실 가셔야 돼요. 왜, 왜요? 나 요 넣어. 아, 진짜로 화장상. 이 정도면 김치 담글 때 쓰시는 건데, 이거? 아니, 정말로. 정말이야, 이거는. 나 요 느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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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뭐야 이거? 뭐야? 아, 많이 넣는 건 적시는 스타일이야. 아니 죽 같는데? 걸쭉하게 이렇게 해서 먹는 분들 많아요. 네. 고춧가루를 해서 그냥 다대기 느낌으로 만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야, 영접했어요 드디어. 만두. 와. 저게 만두구나. 40년 만두. 궁금해. 아, 만두가 살아있는 느낌. 근데 보면은 왕만두 사이즈거든요.
어, 크네. 어, 크네. 작진 않네요. 작진 않네. 막만두 여섯 알이면 괜찮은 거야. 이렇게 꽉 눌러도 만두가 안 터져. 우와. 얘가 쫀득한 거야. 그치? 쫄면처럼. 피가 뭐가 있어. 다른 만두랑 달라. 우와. 와, 저 피가 어떻게 피가 진짜 쫀쫀한가 보다. 왜 안 찢어지지, 저게? 이게 반죽할 때 조금 되직하게 하시는 게 비법이라고 해요. 엄청 넓다. 안에가 비치네. 그게 난 이 피가 너무 궁금해. 엄청 쫀득해. 만두 피가 너무 쫄깃할 것 같아, 진짜. 와, 먼저 드세요. 형님 먼저 얘기해. 동방예의지국으로 하셔야지. 벽식을 차리는. 이렇게. 아, 김이죠, 김이. 원샷. 와. 어떠세요? 없어지네. 아이, 무슨 없어져요. 블랙홀 들어가서 지금 아이, 무슨 금방 소고기처럼 싹 들어가네. 아, 너무 부드럽나 보다. 잇몸으로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야? 오케이. 별로 안 씹어. 어, 더 달라는 것 같아. 없어지네. 소가 진짜 많다. 없어졌는데요? 없어졌네, 그러면. 없어져. 오, 안 뻑뻑하다. 안 뻑뻑해. 응, 안 뻑뻑하고. 되게 자극적이지 않고, 슴슴하니 약간 안 물려. 맛이 슴슴하니까. 고기 맛이 많이 나. 아, 진짜? 김치가 고기 맛을 안 해쳐. 아. 말씀드렸죠? 김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다가 고기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여기 안에 고기 맛이 납니다. 네.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김치만은 김치에 고기가 0.5 비율로 들어가는데 이거 이렇게 빨갛거든. 그렇지, 그렇지. 원래는 이런데 여기는 약간 반대로 약간 김치보다 고기가 더 많이 들어가서 이 색이 연하고 맵지가 않대요. 저는 맵지 않아서 좋을 것 같네요. 전 맵지 않은 만두를 좋아하고. 네. 고기가 너무 많아서 빡빡하진 않아요? 아, 전혀요. 전혀. 고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육즙이 이러면서 부드럽게 그리고 다 들어가니까 녹더라고요. 조금 사이즈가 크잖아요. 근데 먹었는데 되게 그렇게 헤비하지 않은 느낌? 맞아, 맞아. 되게 깔끔해. 아, 먹고 싶어. 만두 많이 먹으면 되게 느끼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아, 만두 왔습니다. 오, 망칼, 망칼. 요거 별미네. 아우, 칼칼해 보인다. 아. 만두에, 칼국수에, 버섯에, 미나리에. 미나리 엄청 좋아하죠, 제가. 아, 근데 저거 맛이 뭐... 없을 수가 없다. 네,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만두국은 다 좋아하지, 대한민국은. 제가 살짝 김이 해볼까요? 김이를? 네. 김이 모락모락 날 때 김이를 살짝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세상에. 아, 그런 예. 멘탈이니까 얼굴에 김이 생겨요. 이게, 야, 야. 요거 마이너스입니다, 네,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아직 이거 마이너스예요. 왜? 그 정도로 맛있다고? 아, 진짜. 어, 진짜 맛있는데? 드셔보세요. 먹어도 돼요. 진짜 먹어도 돼요. 어, 진짜 맛있어. 아, 맛있겠다.
칼국수를 내가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여기 거는 또 먹을 것 같아. 계속 말하지만 자극적이지가 않아서 계속 뭐지 하면서 먹는 것 같아. 맞아 맞아. 이게 사골 육수에 사장님만의 비법 양념장을 넣어서 색은 빨갛지만 맵진 않게 자극적이지 않고 개운한 정도의 맵기 그 정도였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만두국에 이런 것들은 터진 거를 으깨서 만두 습으로 해가지고. 아 요거 좋네. 야야야 이거 괜찮다 이거. 야야야야. 가산점입니까? 네 가산점이에요. 감사합니다. 한국인들은 거의 밥도 말아 먹잖아. 맞아요. 아 정확해요. 그래 밥을 말아야지. 목자라를 씹는다. 아 밥은 또 볶음밥이 있기 때문에. 아 코스네 코스 코스. 아. 아. 나는 이게 한 반 정도만 잘라 이렇게. 그래서 적셔 먹는다. 나는 이거 좋아해. 국물에 찰박찰박하게. 국물 중간에 한번 싹 구워야죠. 이거지. 만두 중간에. 그리고 이렇게 이 잘린 면을 앞에 사람들 보이면서 자랑하고 부럽징. 놀리면서. 아니, 같은 음식을 먹는데 왜 놀리는 거야? 왜 놀리지? 부럽지 하면서. 두 번씩 먹는 거 아니었어요? 부러워. 하나만요. 하나만 주세요. 밥만 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밥만 주세요. 제발. 어때요? 뜨거. 뜨겁지. 이러니 마음 심고 잘 써야지. 마음이 나쁘면 이렇게 혼납니다. 네. 저처럼 으깨 먹어요. 안 뜨거워요. 습으로 드셔야 됩니다. 너무 맛있다. 거짓말이라. 으깨 썰 때 여기 나오는 이게 너무 맛있는 거 같아요.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만두가 만두를 먹을 때 같이 겸이해서 흑사를 같이 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날개 세트 너무 좋은데? 저 국물에 스며들어서 같이 먹는 게 진짜.